my gosh. Oh my gosh. Baby.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네, 또 변함없이 일을 나가네요. 네, 어디를 가고 있죠? 차가 너무 밀려. 맞네, 맞네. 네, 그 행사장 가고 있어요. 이제 대전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대전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인덕원 쪽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기가 막힌 해장국집 가가지고 우선 수육부터 조시고 이제 대전에 도착했네요. 여기 이제 대전 아울렛인데,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그 회전목마가 있어요.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그 아이들의 것이니까 못 타봅니다, 어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그 근처에 잡았는데 테라스가 기가 막히고 좋은 곳이었는데 여기 그 뷰가 안 이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내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지게차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 저 음료수 보이시죠? 이제 저거를 이제 나눠줄 거예요, 이제. 예. 저는 이제 음료수를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한 캔씩 먹일 겁니다. 예, 저거 굉장히 맛있어요. 키 맛이라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그 근처 맛집 이제 고깃집으로 왔는데 아 여기 기가 막혔어요 진짜. 와 저게 새우젓을 저렇게 구워서 주는데 와 저것도 맛있고 정말 아 고기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다 구워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이 고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저거.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이게 또 레전드가, 이 껍데기가 이게 레전드였어요.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던데, 이거. 이거 봐보세요, 저거. 껍데기 저 구워지는 거 좀 봐요, 좀. 아이, 맛있겠다. 아무튼, 네. 이렇게 저녁 맛있게 먹고. 아침에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네, 제게 이제 음료수를 나눠줄 거예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 이제 그 중국집을 갔는데 뭐냐 이게 중국 맛이었어요. 아무튼 레스토랑 같이 돼 있는 분위기 그런 거여서 이것도 캐스퍼가 나왔길래 한번 시승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았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잘 나눠주는가 보는 게 저의 일이에요. 예. 아무튼 뭐 이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나이키가 없던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 나이키 주준데.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이거. 양꼬치 집에 왔는데 진짜 중국인 분이 하시는 데였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던데 봐보세요 저거. 와 또 먹고 싶다. 이거 꼬바로도 맛있었고 아우 레전드였어요. 레전드. 아우 한 이 정도 맛 찾는 네, 가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알고 있는 데는 네. 아무튼 여기 대전 맛집이었어요. 아 여긴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네요. 아, 아직도 집에 안 갔네요. 네, 다음 날도 또 일을 했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침 시간이라서
한가하고 그렇네요. 요즘에 이렇게 왜 되게 쫄쫄이 분수도 잘 해놨어요. 예. 이거 뭐 직원 할인을 해주길래 또 이렇게 샤브샤브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닭고기 샤브샤브였는데 맛있어요. 예.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아이 또 집에 안 갔네요.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네요. 예. 집에 가고 싶어. 네, 아마 막바지일 거예요, 이제. 제가 셀카를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언제 집에 가냐. 대전에서 이제 집에 올라가는 게 이제 조금 가냐. 걸리죠, 이제. 예. 이거 괜찮겠네. 네, 마지막 밥을 네. 먹었네요, 네. 그냥 무난했습니다, 이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진짜 개 피곤하다. 네, 제가 또 보니까 서울에 다 왔네요. 네, 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거의 1시네 지금 시계 찍혀 있는 거 보니까 1시쯤 네, 서울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술을 먹었네요. 네. 이게 뭐 부대 스테이크라고 네 약간 그 미군 부대 옆에 있는 건데 굉장히 색다른 맛이었어요. 뭐 유명하다요. 근데 네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풀리면서 이제 첫날에 노래방을 갔던 모습인데 저 새끼도 술 많이 먹었네요.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아 속이 안 좋아서 네, 우선 삼계탕부터 조지러 왔습니다. 예. 아 맛있어요 맛있어 삼계탕. 네. 또 자주 가는 또 단골 또 닭도리탕 집에 왔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김치전도 주셨네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네. 와 진짜 열심히 사네요 저. 요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진짜 가을이 느껴지네요. 가을이네. 가을이야. 가을이네요 진짜. 이 현장에 갇혀버렸네 진짜. 네. 이제 또 코로나 풀리니까 이제 또 시위부터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요즘 시위가 많아져서 차가 많이 밀려요. 아 이것도 누룽지 반계탕. 예, 네, 여기 맛있어요. 이게 또 광화문에 있는 건데 기가 막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이씨 멋있어요. 네, 이제 해바라기 아저씨가 뭐 이렇게 시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그 밝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을 또 가야 돼서 뭐 또 코로나 또 72시간 또 그 전에 받아야지만이 또 하는 일을 또 투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코를 쑤셨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 뭐 백신 접종하면 뭐 합니까? 이게 또 이렇게 코를 쑤시라고 하는데. 에. 또 쑤시고 말았어. 아무튼 냄새는 안 보이네. 코를 쑤시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뭐야? 오, 존내 맛있어. 뭐야 이게? 굉장히 맛있는 디저트를 찾아냈어요. 아 여기는 한 번 더 갈 거예요. 조만간 제가 술래 많이 들었어. 다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새우 뭐 텐동 같은데, 예, 뭐. 그냥 뭐 그랬던 기억입니다. 뭐 예.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았어요. 네, 아 이게 기가 막히죠. 예. 아 여기는 진짜였어요. 와 국물이 기가 막히게 진했어요. 아 여기는 진짜 가볼만해요. 이태원에 있는 건데 어, 죽여요 죽여요. 또 왔으면 또 디저트도 먹어줘야죠. 한남동에 왔으면 유명하죠 여기. 예. 무조건 저는 이제 그 밀크크림만 먹기 때문에 그걸로 조졌습니다.
지금 또 이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형한테 잡혀가지고 네, 또 치과 일을 도와주고 있네요. 야, 진짜 저 열심히 일하네요. 부자가 돼야 하는데. 아, 예, 저번에 왔던 또 우설집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기가 막혀요. 아, 진짜 맛있어요. 요즘 좀 우설집 다른 데도 한번 정복을 해봐야겠어요. 아, 요즘 맛있어요, 저런 이 작가야. 예. 또 신촌에 왔네요. 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허리가 작살이 났습니다. 파스 붙이고 있는데, 예, 여기는 또 점심 먹었던 건데, 아, 여기는 맛있죠. 여기는 저는 고깃집인데 점심 메뉴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예. 여기는 뭐 인정 인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집 근처 오랜만에 니꾸 우동 먹으러 왔어요. 아, 오랜만에 먹었는데 역시 맛있어요. 고기도 많이 주시고 국물 좋아요. 여기는 어디죠? 아, 송도네요. 송도 또 프리미엄 아울렛에 와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랑 음료를 먹이려고 왔습니다. 예, 뭐 여기 탄탄면은 뭐, 예, 어디 지점 가도 맛있고요. 예. 빨리 음료수를 먹이러 왔는데, 예, 첫날에는 예,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고 좀 이제 사람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첫날엔 별로 없었는데 이제 둘째 날에 또 사람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보세요, 사람이 많아졌죠? 저는 이렇게 음료수를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저녁 분수가 뭐 이뻐서 찍어놨는데 이쁘네요, 뭐. 예. 다음날이네요, 다음날. 네. 다음날, 이제 아침밥 여기, 국밥이 여기가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오, 저 고기 봐요, 저기. 오, 기가 막히긴 하네.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열심히 일하네요.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가가지고, 또 음료수를 사람들한테 먹일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우, 엄청 춥던데요. 이날 엄청 추워가지고, 아우, 일할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봐봐요, 바람 부는 거 봐. 오, 낙엽 다 날라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고. 송도가 다른 데보다 더 추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을 먹고 이제 집으로 빤스런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기 뭐 여기도 맛있더라고요. 뭐 닭갈비 덮밥인데. 다음 날이네요. 차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제 아픈 거를 수리하러 갑니다. 죽어. 가자. 아, 비가 너무 많이 와. 네. 차가 은근히 오래 탔나. 벌써 5일을 갈 때가 돼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껴. 새끼들아. 비껴. 아, 수리하러 전에 갔다 와. 마이 트럭스. 수리를 맡기는 동안에 옆에 뭐 좀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길래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소고기 국밥 같은 건데, 네,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네. 커피도 한 잔 먹으려 했는데 옆집에 있는 커피를 무슨 아메리카노로 5,000원에 팔더라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네,
선바이 쪽에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가 커피숍이 비싼가 봐요. 아, 비 많이 오는 거 봐. 갑자기 저렇게 비 오면서 추워졌어요. 네. 날씨가 왜 이래? 이랬다가 비 왔다가 해 떴다가 왜 이래? 미쳐갖고. 아, 죽을 것 같아. 와, 입김 나. 미쳤다. 겨울이다. 사이버 로봇도 호호시. 열일하네 카메라. 저렇게 이제 잡아 죽이려고 카메라가 최신식으로 나왔네요. 아무튼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확실히 이제 추워지니까 국물이 땡기네요. 그 뭐 저기 출장 갔다가 또 뭐 근처에 뭐 스타필드가 있길래 여기 예, 여기 한번 맛집이 뭐가 있나 한번 쑤시고 다녀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를 처음 와봐가지고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넓던데. 예, 고양시도 역시 발전했어요. 그리고 뭐 저기 저 푸드코트에서 뭐 이 중국식 덮밥을 먹었는데 맛은 있었는데 뭐 예, 좀 느끼했습니다. 예,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어쨌든 여러분들 아주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환절기.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아무튼 이만 저는 안녕.